이번에 다시 한번 경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팀을 고르세요. 오, 홈팀이네? 우리가 먼저 던지는 거네요. 자, C팀, D팀, G팀, S팀, T팀, W팀이 있는데 컴퓨터가 이미 한 팀을 정했고요. 글쎄요, 저는 뭐 나름 그 정하죠 뭐. 이 어느 팀이지? 그 팀들이 약간 이게 일본에서 따온 거여가지고 그 뭐냐 G는 이거 요미우리 자이언츠 그 주니치 드래곤즈 그리고 S는 뭔지 모르겠고 T는 한신 타이거즈 하여간 뭐그뭐 이런 팀들이에요. 그 요미우리 하자고. 근데 저는 사실 KBO 리그나 그 그런 롯데 자이언츠 아니야 두산 베어스 아니면 뭐 LG 트윈스 W KT 위즈 C C를 모르겠다. C는 MBC 총용? 아니야 그거 LG 트윈스하고 똑같은 팀이야. 어쨌든 이 팀을 갈게요. 자, 저는 느린 공의 진수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시속 95km. 시속 95km가 나오죠. 시속 150. 주니치? 주니치 말고 다저스 하면 안 돼요? 응. 딱 왼손 투수네 클레이튼 커쇼네. 시속 69km 던져 근데. 안 돼. 2루타 먹어버렸어. 135. 아웃. 오케이. 아, 추억 돋는다고요? 가끔 이런 거 한번 해줘야죠. 바보. 이게 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공이 살짝 휠 거예요. 공을 살짝 휘게끔 던지고 있어요, 제가. 마구로 던지고 있어. 시속 82km. 빠른 공도 던져주고 삼진 자 한번 공격 가볼게요. 저요 앞에 나가서 쳐야지. 다시 아 내야 땅볼. 아이고, 왜 눌렀지, 내가? 안 눌러도 되는 걸. 개인적으로 내가 선구안은 안 좋아요. 안타다. 아니, 이거 한 시간 안 걸려요. 금방금방 끝나. 되게 뭔가 비현실적이잖아. 이거 연장전 없어요. 이거 연장전 없고요. 그냥 무승부로 끝나요. 9이닝 무승부로. 아, 파울이다. 그리고요. 헐! 병살이다. 젠장. 아, 병살 나왔어. 죽었어. 시속 75.
느린공의 진수를 보여주겠어. 바깥쪽 1루 땅볼. 마구요. 시속 72. 킬로미터요. 시속 88. 이게 게임용 키보드가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그 입력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헐, 안타다. 이거 장타다 젠장. 3루 터먹었다 젠장. 이게 얘들이 안 빠른 것 같은데 은근히 주루가 빨라요. 수비수들이 느려서 그런 건가? 스트라이크. 딱 그 스트라이크 바깥쪽으로 걸치는 그런 변화구로 던지고 있어요. 홈으로 아웃. 자, 이외 말이죠. 오! 안타! 근데 얘네들 금방 잡아. 더 안 뛸래. 한 번 더 갈게요. 와, 헐!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그, 베이스 찍고 돌아오는 게 될까? 역시 컴퓨터는 개사기야. AI가 무서워요. 일단은 무실점 가고 있죠. 스트라이크. 다 던질게요. 95. 자, 한 번 더 갈게요. 삼진. 이렇게 느린 공을 애들이 못 쳐. 이게 살짝 휘었다 가면이 애들이 공을 안 쳐요. 근데 스트라이크야. 파울. 그치, 현재 게임 보면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뭐 MVP 베이스 뭐 이런 거 해본 분들 알잖아요. 굉장히 뭔가 현실적인 게임이잖아 그거는. 막 시속 140몇 킬로미터짜리 막 스플리터 던지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막 빠른 공은 속도로밖에 몰라요. 헐, 안 타먹었다. 어쨌든, 예. 네. 시속 85. 저는 느린 공으로 먹고 살아요. 아, 잘생겼다고요? 아, 고마워요. 예. 네. 시속 90. 자, 이제 여기서 빠른 거 한번 꽂아줘야죠. 병살? 네, 업 고마워요. 시속 157이 나와. 아싸, 안타다. 무슨 내야 땅볼에 저기까지 가서 남냐 애들이. 헐, 병살 걸렸다. 와, 이러니 점수를 못 뽑죠. 투수 뜬 공. 체인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홈런 치자고요? 내가 이거 지난번에 했을 때는 홈런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저 나왔을 때 홈런 나왔었어요. 한 3런 홈런 한몇개 쳤나 내가? 어쨌든 제구력 투수 클레이튼 커쇼가 제구력 투수를 변신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은근히 그 왼손 투수들이 많이 나와요. 나 MVP 베이스볼에서 의외로 투수 홈런 잘못 쳤어요. 시속 72. 근데 이거는 느린 공은 겁나 잘 던질 수 있어요. 그 게이밍 키보드 쓰면요, 한 시속 10km 막 그런 것도 던질 수 있더라고. 나중에 키보드 제가 바꿀 기회가 생기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시속 10km 나오는 거. 병살? 병살 유도는 겁나 잘 되고 있어요. 헐, 얘도 따라하네. 시속 81. 아이구야. 오! 크네요, 이번 거? 홈런이다. 솔로 홈런. 이렇게 나고요. 메롱. 밀어쳤는데 홈런이다? 밀어쳤는데 홈런 나왔어. 주자 모였을 때 홈런 나왔어야지. 그래야 재밌는데. 괜찮아, 홈런 쳤으니까. 점수 났으니까. 실점 안 하면 되죠. 아이고야. 역시 칠수 있을 때 쳐야 돼요. 이 1점을 잘 지켜야 돼. 시속 97km. 헐, 뭐야? 저거 땅볼 처리할 수 있었는데. 젠장. 그러니까 약간 이게 수비가 잘안 돼요, 이 게임은.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수비가 잘안 돼. 젠장. 홈부터 아웃 시키려고 했는데. 고전 게임요? 그렇게 자주는 안 해요, 저는. 저는 게임 BJ가 아니고 원래 교육 BJ예요. 제가 원래 교육 BJ 겸 제가 스포츠 기자여가지고 스포츠 방송 그렇게 키우는데, 오늘은 설날 맞이 네, 지태오락관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잡았다. 교육 BJ도 게임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시속 90. 클레이튼 커쇼가 이렇게 느린 공을 던지는 하드보이하고 게임이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냥 모르겠어. 그냥 검색하고 돌고 하다 보니까 다운받았어요. 아, 네모 838? 아, 티스토리 블로그구나. 헐! 헐!
아이고야. 아, 혈압이야. 아.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혈압이야. 쓰리룸 먹어버렸어. 여러분, 지금 클레이튼 커쇼의 포스트 시즌을 보고 있어요. 커쇼 포스트 시즌에서 개 못하는 거 알죠? 네, 지금 저 이거 윈도우즈 10이에요. 클레이튼 커쇼가 포스트 시즌에서 털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이고. 헐. 링크 너무 막 쓰진 마시고요. 아이고야. 젠장. 와, 이 2점차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커쇼야, 좀. 분노의 시속 160km. 왼손 투수가 시속 160을 던지면 무섭죠. 롬센터? 아웃! 아. 여러분은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3런 홈런을 맞고 털리는 클레이튼 커쇼를 보고 있어요. 와, 내가 홈런 쳐서 좋아했다니 홈런으로 맞아버렸네. 그래, 제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더 느리게 던지는 방법 알아냈어. 시속 74. 오케이, 안타. 이제 주자가 모였을 때 대량 득점을 해야죠. 뭐야? 이렇게 견제구 던질 땐우 해야지. 계속 견제만 해. 아이고, 젠장. 얜 살았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심판이 혼자서 다 왔다 갔다 한다? 원래 심판 보통 4명이 하잖아요. 포스트 시즌 6명이 하고. 그래서 심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보면 6명인데, 여기 내야에서 보면 심판이 혼자 다닌다? 어쨌든. 아, 오늘은 질것 같아. 젠장. 자. 안 돼. 여기서 실점하면 안 되는데. 아. 힘이 조금 모자란가 봐. 오케이. 얘도 힘이 딸렸어. 스태미나가 딸렸어. 오케이. 역시 마구.
헐, 뭐야, 웨스트라이크가 아니야? 파울. 다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꽂아줘야죠. 파울. 다시 한번 좀 꽂아줄게요. 헐! 뭐야! 괜히 빠른 공 던졌어. 역시 느린 공이어야 돼, 나는. 느림이 미학. 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또 1점 내줬어. 이걸 어떻게 뒤집을 하고. 역시 포스트 시즌에는 컷쇼를 쓰면 안 돼. 벌써 6점 털렸잖아. 그리고 여기는 투수 교체도 없어. 투수가 힘들어 보이는데 투수 교체도 없어요. 무슨 투수를 굴려 먹어. 자, 한번더 갈게요. 감독이 문제? 삼진. 스트라이크. 헛스윙 유도. 다시 한번. 헐. 왜 이게 안 들어가니? 왜 이게 스트라이크 볼 아웃순으로 기록이 되는 게 이게 일본식이에요. 그리고 볼 스트라이크 아웃순으로 기록이 되는 게 메이저리그식이고, KBO 리그도 메이저리그식으로 바꿨어요. 그볼 카운트 채는 거를. 삼진? 네, 볼넷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볼넷을 내주는 투수가 아니에요. 뭐냐, 저는요, 차라리 홈런을 맞을지언정 볼넷을 내주진 않아요. 볼넷은 절대 안 내줘. 아이, 견제 좀 그만해, 임마. 헐. 뭐야?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오케이! 주자가 모이기 시작했다. 득점하자. 좀 앞으로 가서 쳐볼게요. 좀 앞으로 가서 한번 쳐볼게, 이번에. 오예! 또 밀어쳐서 3런? 추격! 추격을 시작해요. 3런. 헐. 괜찮아, 이제 원아웃이야. 라인 드라이브 홈런. 오예! 장외 홈런. 자, 이번엔 장외 홈런이야.
와. 와, 홈런 두 방이니까 순식간에 한점 차로 줄어든다. 오케이, 또 주자 모였고요. 와, 이번에 비긴인가 하나요? 이래야 야구지. 헐, 병살. 괜찮아, 한점 차야. 따라 붙었어. 홈런 두 방으로. 예. 여전히 마운드에는 똑같은 왼손 투수가 올라와 있어. 근데 이게 왼손 투수인지 오른손 투수인지는 약간 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그 타석이 랜덤으로 막 좌타석, 우타석도 막 나와요. 74. 아, 왜안 쳐, 이거를? 아, 잠깐만, 나코 좀. 응. 아, 코가 좀 막힌 것 같아가지고. 됐고요. 오케이. 좋았어. 아웃. 한번 또 가볼게요. 헐. 가끔 이거 외야 땅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성 코스인데 외야수가 바로 잡고 송구를 1루로 송구해서 주자를 아웃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게 외야 땅볼이에요. 오케이! 잡을 수 있어! 와, 위험했다. 자, 또 공격해볼게요! 아이고야. 움짤로 봤다고요? 무슨 움짤이요? 헐. 이번 이닝은 좀 뭔가 운이 없는데? 아, 움짤로 외야 땅볼을 봤어요? 아니야, 뛰면 안 돼, 지금. 헐, 너무 빨리 했다. 오! 주자 올세입! 와! 주자 올세입 됐다. 와, 대박.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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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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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전! 역전했다. 이거를 뒤집죠? 역시 저는. 역시 야구 기자가 야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말루. 그리고 말루야.
괜찮아. 역전했으니까. 이걸 뒤집었죠. 오, 이제 마지막 수비야. 9회 초 마지막 수비. 역시 약속의 8회. 약속의 8회였죠. 진짜 딱 마지막 공격 때 뒤집어버린다. 심지어 점수도 케네디 스코어예요. 7대 6이야. 케네디 스코어야. 이거를 다 뒤집어버리는 소설로 쓴것 같다가. 이래서 약속의 8회, 약속의 8회를 하는구나. 국대 경기에서. 아, 외야 땅볼 할수 있었는데. 방종이요? 글쎄요. 한 4시 전에는 하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이따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 늦었다. 성공. 도루를 하다니, 감히. 감히 도루를 하다니.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이건. 홈팀이 이겨서 9회 말을 안 해요.